오늘 앱진 주요 월익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테크포 게이머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작년 PC로 6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2023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게이밍 업계의 최고의 해 중 하나일 겁니다. 작년에는 PC와 콘솔을 막론하고 모든 플랫폼이 잘 나갔고 특히 PC 쪽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PC 시장은 이미 모든 콘솔 매출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작년에는 발더스 게이트 3와 같은 대작 출시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 증가한 90억 달러 이상 시장으로 성장했죠. 작년 PC 업계는 형편없는 이식과 버그가 가득한 출시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건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VG 인사이트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스팀과 기타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PC 게임 시장은 거의 20% 성장했습니다. 스팀 매출 차트에서 1등을 차지한 건 6억 5,700만 달러를 번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2등은 호그와트 레거시고 3등은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는 출시 첫날 게임 패스로도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스팀 매출 3등이라는 순위가 놀랐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스타필드는 작년 2억 3,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레지던트 이블 4,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 기타 등등보다 스팀에서 많은 매출을 벌어들였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로는 작년 스팀에 출시된 게임은 약 14,000개입니다. 그중 1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게임은 약 930개입니다. 2023년은 이렇게 PC 게이밍의 강력한 해였지만 2024년에는 PC 산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PC 게이머가 즐길 만한 게임은 여전히 많이 나올 거라네요.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낙콘 중력은 게임판 문제가 너무 많은 게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게임이 너무 많다는 불평이 또 나왔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번에는 내 묵힌 게임에 대한 개인적 불평이 아니라 좀 더 산업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지만요. 낙콘 퍼블리싱 대표 베누아 클레르는 코로나 락다운 동안 신규 게임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현재 지속 불가능한 형태로 게임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023년 스팀에 14,000개 이상의 게임이 출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글을 쓰는 시점 스팀 DB에 의하면 올해에도 벌써 스팀에 339개의 게임이 출시했습니다. 클레르는 게임 인더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에는 너무 많은 게임이 출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 중인 건 코로나 이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벌어진 투자의 결과들입니다. 모든 게임이 많은 돈을 쓸어 담았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죠. 지금은 그때부터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그 시기에 투자된 게임들입니다. 덕분에 현재 소비자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팀을 보면 하루에만 50에서 60개의 게임이 출시하기 때문에 한 게임이 노출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옛 소매점 시절 표현을 빌리자면 출신날이란 개념 없이 게임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케팅한 작품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나오고 있다고 클레르는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덕에 코로나 게이밍 붐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20년 비디오 게임 이용은 전 세계 27억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영국 비디오 게임 시장은 2021년에만 71억 6천만 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아날리스트들은 호황이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게임판에 대량 해고와 취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 게임판 중역들도 재무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웠다고 인정 중이죠. 작은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이렇게 북적이고 불안정한 상업적 환경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요? 클레르는 꽤나 친숙한 조언을 합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알맞은 개발사를 알맞은 고객과 매치시키고 특정 장르의 경계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죠. 클레르는 난 프로모션에 2억 달러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타겟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월드 랠리 챔피언십 게임을 개발한다면 오프로드 레이싱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게이머를 타겟으로 할 겁니다. 레이븐스 와치 같은 게임을 개발할 때는 로그라이크 게임에 특화된 게이머들을 타겟으로 할 겁니다. 크리켓 24 같은 게임을 개발할 때는 스포츠 게임 전문 게이머들을 타겟으로 할 겁니다. 게이머들은 스포츠와 게임 메카닉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그룹과 대화가 통하려면 같은 열정과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이 필요합니다. 특정 게이머 그룹에게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게임은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프로덕션 밸류에 대한 기준, 게임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높아지는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게임이란 매체는 혁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중견 퍼블리셔가 그러하듯 낙콘도 과거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낙콘은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데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이델릭 스튜디오의 반지의 제왕 골룸은 중간기에서 가장 인기 없는 캐릭터를 선택해 정말 특별한 계층을 노렸지만 그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반면 작년 11월 나온 로보캅 로그시티는 꽤나 성공을 거뒀고 낙콘 최대 출시작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던 라이센스를 가져와 능숙한 슈터 게임을 만들어냈다네요. 로드아웃입니다. 이 유출된 플스 통계는 왜 소니가 라이브 서비스에 집착하는지 설명해준다.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번 플스 관련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번엔 2022년 데이터 전략 및 운영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슬라이드가 공개됐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왜 소니가 플스5 이후부터 라이브 서비스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멀티플레이어가 취소됐고 번지의 마라톤과 데스티니2가 지연되고 멀티플레이어 호라이즌 게임에 대한 소문이 떠도는 이때 이러한 통계는 왜 소니가 초반 라이브 서비스 계획에 그토록 야심적이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소니는 가드 오브 워 라그나로크와 마블의 스파이더맨2 같은 탑티어 싱글플레이어 플스5 게임을 꾸준히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두 게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봐도 최고의 게임으로 간주되죠. 하지만 지난달 임속리합 유출에서 드러난 정보처럼 소니는 AAA 게임 예산이 급증하면서 라이브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데스티니2 개발사 번지를 인수했고요. 여러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하면서 이 계획은 소니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탑 스튜디오 너티독이 플스5 세대를 통째로 건너뛰게 생겼죠. 그럼에도 소니가 그런 변화를 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출된 2022년 소니 문서에는 플스의 AAA 액션 어드벤처 격투 게임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매출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소니는 갓 오브 워, 호라이즌, 언차티드, 데이지 공 같은 대예산 액션 어드벤처 게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들 97%의 매출은 출시 초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만일 한 작품이라도 실적이 크게 저조하면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데스티니2의 매출 62%가 인게임 과금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매출 56%가 인게임 과금으로 발생한다는 걸 소니가 왜 깊이 가슴에 품게 됐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본질상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성공하면 훨씬 크고 일관된 매출을 올려줍니다. 소니 블록버스터 게임처럼 한 방에 큰 매출을 올리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 워전과 GTA5 온라인은 플레이어의 지출을 유도하는 과금을 통해 플스4와 플스5 독점 게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판을 제외하면 출시 몇 년 후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플스의 한 슬라이드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플레이어가 여러 번 과금하도록 유도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콜 오브 워전에서 처음 추가 구매를 한 유저의 전환율은 10%, 데스티니2는 16%, 에이펙스 레전드는 14%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한번 과금 맛을 본 후 인게임 구매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요버스의 가챠 게임 원신의 경우 게임에 돈을 쓴 사람의 무려 48%가 16회 이상 결제를 했습니다. GTA5는 24% 정도고요.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인기 장르인 격투 게임과 비교했을 때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 여러 번 과금하는 게 얼마나 놀랍도록 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가 보여준 바 라이브 서비스 게임들은 놀라울 정도로 매출 회전도 빠릅니다. 문서에 의하면 피파 22는 출시 첫달에 인게임 매출의 66%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시 2년이 지난 후에도 에이펙스 레전드는 30%, 워전은 31%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인기 라이브 서비스 게임들 상당수는 과금 사이 평균적으로 쉬는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원신의 경우 플레이어는 평균적으로 22일에 한 번씩 과금을 합니다. 워전은 55일, 에이펙스 레전드와 GTA5는 83일입니다.
개발비가 매출 성장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블록버스터 거품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지금 소니가 플스의 미래를 위해 라이브 서비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이펙스, 워전, 데스티니, GTA 온라인, 오버워치와 같은 인기 작품이 비수기에조차 놀라울 정도로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플스의 한달 액티브 유저 수가 일본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니에게도 돈을 찍어내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이상하게도 그 라이브 서비스 작품들을 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번지의 정리 해고와 너티독의 라오 온라인 취소해서 알 수 있듯 라이브 서비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유지하려면 또 계속 수익을 내려면 완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빌론 스폴, 노가웃 시티, 하이에나스 같은 게임이 나타났다 금방 죽은 걸 보면 플레이어들이 끝없이 관심을 요구하는 게임에 더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니가 라오 온라인을 포함 계획했던 여러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그들 라이브 서비스 야심에서 몇 발 후퇴하고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패시픽 드라이브를 포함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대할 만한 많은 새 플스5 기대작들이 기다리고 있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